안녕하세요. 슬슬 숙소랑 뭐 이것저것 다 예약을 해놨는데 갑작스러운 촬영으로 오늘 파리에 갔다가 촬영이 끝나고 모레 다시 스위스로 돌아와야 할 것 같아요. 스위스를 가려고 기차를 타러 가는 마당에 갑자기 파리에서 일이 컨펌돼서 지금 당장 파리로 오세요 라고 메일을 받는 바람에 중간에 환승역인 지금 밀라노에서 갑자기 공항으로 와서 파리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구글 해킹을 당해가지고 57만원 정도가 구글 페이로 리니지에서 결제됐다고. 아, 완전 고생고생해서 지금 해킹범 신고하고 공항으로 왔습니다. 공항에 또 왔더니 갑자기 뭐 작은 수화물을 추가 결제하라고 그러고 오늘 시작부터 좋지 않은 예감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저녁이 되어서 노을이 지고 있는 노을이 너무 이쁜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정도여서 자기는 조금 애매하고 근처에 잠깐 가볍게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뭐 저번 주에도 파리에 있었긴 했는데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안 했다가 이번에 좀 센강도 보고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역시나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파리네요. 스튜디오 도착. 오늘 입은 자켓은 앤더슨 백 Yeah, I was just checking your booking. Like it shows like you arrived. I'm like, where is he? Yeah, 어, 와, 누나. 누나 맨날 여기 있어. How are you? 아침이 또 이렇게 차려져 있네요. 조금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저게 헤어컷 시안이랍니다. 지금 블랙핑크 지수의 네일을 맡으신 넬리 아티스트 분이랑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씨가 너무너무 친절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민 지수를 담당하신 아티스트 분. 안니아 누나는 제가 일하면서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헤어 끝났습니다. 저는 아침 8시인데 뭐 이미 붓기가 없는 상태지만 한올하게 붓기도 남기지 않고 빼고 있는 중입니다. 헤어 메이크업 드레스업 모두 마쳤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고 촬영했습니다. 촬영 내부는 보여주기 어려울 것 같아서 촬영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촬영 두 개 끝내고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 이야. 지금 아침 6시 반 류옥역입니다. 어제 촬영 잘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뻗은 다음에 오늘 원래 가려던 일정에 스위스를 다시 가려고 지금 바로 아침 일찍 기차역에 왔습니다. 7시 20분 기차라 꼭두새벽부터 또 나왔네요. 걱정하다 저거 7시 22분간 2층 기차예요. 신기하다.
블라우즈. Hello. We are two person. 스위스에 와서 처음으로 찾은 장소, 블라우즈. 바베큐 하려고 아주 잔뜩 음식물 사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산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우와, 올해 한 7마리 있어. 이 호수에서 보트를 타러 왔는데 끝난 것 같아요. 같이 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 완전 절망. 뭐 아쉽게 보트를 못 탔지만 그래도 여기 호수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바베큐장에 도착했는데 아, 이 호수가 보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뷰 미쳤다. 그냥 이거 가져와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장작이 있어서 장작 가지고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미쳤다. 대박 맛있어. 다음으로 굽고 있는 양념 닭꼬치. 나 근데 이거 먹으려고 딱 고개를 들었는데 저 황금 마테호르몬 같은 저거랑 눈 맞췄어. 이건 미쳤다. 숙소에서 지금 유튜브 업로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 근무 환경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저기는 테니스 코트장입니다. 소들이 어디 가나 봐요. 지금 얼굴이 너무 부어서 어제 이제 바베큐를 해먹고 라면을 열심히 끓여먹어가지고 얼굴은 참아. 일어나자마자 지금 유튜브 번역 작업 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업로드 해야 합니다. 방금 또 뭐 들어가지? 감자랑 감자 고기 양파만 있으면 되나? 어이 감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보자. I'm sorry, excuse me. Can you recommendation of the chocolate? Which one is the best in here? Jungfrau, it's on the mountain there. Yeah. If you like, you can take this one. The mayor. Flour is not inside. It's only chocolate. 두 개 할까? 아, 조금밖에 안 산 것 같은데 8만 원이나 너무 비싸. 좋아요. 조그만 모양은 이렇게 안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을라나? 조그만 것도? 이거 초콜릿 신기하다 하면서 실수로 부셔버려가지고 강제 구매했습니다. 미안해서. 이거랑 계란 파이. 파이 하나 주문했어. 그리고 방금 사온 파이를 편집 마무리하면서 먹어야지.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지금 스위스까지 왔는데 5시 40분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녁에 나왔어요. 스위스는 저녁에 할 게 없다는데. 아까 아침에 잠깐 봤던 산이 너무 선명하니 멋있다. 고화질로 보는 설산. 밑에 조그만 마을들이 저렇게 융프라우 VIP 티켓을 끊었습니다. 곤돌라 탑승. In fact, welcome to the first bomb top of adventure. Great having you on board. 여행을 즐기십시오. 뭐냐 정적인 멘트를.
피레스트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저 포토존의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여기서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고. 아, 저 어떻게 기다려. 아, 엮인데. 재밌었어.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 독수리가 된 듯한 기분이었어. 좋은 쓰기. 이상한가? It both tracks together always. Yeah. So that means no filming or pictures while driving. 오, 대박. 출발. 아니, 이게 너무 재밌는데. 우와, 이거 좀 위험합니다. 아, 근데 너무 재밌다. 지금은 아침 7시인데 스위스에서 왠지 좋은 공기 마시면서 뛰어보고 싶어서 동네를 잠깐 산책 중입니다. 공기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 이제 딱 일출만 뜨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아직 뜬 지 10분 2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쫄딱 비쳐져가지고 낭만 있는 내 모습에 취하고 싶었는데 단계.